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 이누야라시 나왔어요. 밍크족. 자, 1대100으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리더미가 보내준 영상이고요. 등치가 꽤 크네. 일단 좀 등치가 있어요. 일단 좀 등치가 있고 공격 속도는 일단은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얼핏 보기로는 스킬이 조금 별로였거든요. 근데 등치가 좀 크다. 카이도만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현재까지는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잘 모르겠어요. 벌써 20명 잡았네. 역시 밍크족은 거의 좀 번개를 많이 활용하죠. 라이트닝 효과가 좀 많이 들어가요. 요거는 직접 날리는 거네. 스킬이 뭔가 그렇게 위협적인 스킬은 아닌 것 같아. 사실은 지금 흐름상 좋은 캐릭터를 낼 수는 없어요. 지금 흐름상 일단은 강자 캐릭터와 어느 정도 이제 약자 아니면 중간급의 캐릭터를 구분을 확실히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좋은 캐릭터라고는 사실은 볼 수는 없고, 이제 다음에 나올 캐릭터 이제 네코 이누가 나왔으면 이제 네코도 무조건 나오겠죠. 자, 이누가 나왔으면 네코가 무조건 나올 것이고, 그러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원바로가 지금 조금 더 좋은 분위기를 내려면 제가 나와야 돼요. 그 킹하고 퀸이 나와야 돼요. 킹하고 퀸. 킹하고 퀸 정도가 나와줘야 원바로가 분위기가 한 번 더 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인수형 카이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완성형의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인우도 뽑기 애매하고 지금은 조금 기다려서 우리는 인수형 카이도를 기다려야죠. 사실은 용 카이도만 나오긴 애매하기는 했어. 근데 어쨌든 골드로저가 나왔을 때도 골드로저가 애니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골드로저가 나왔거든요. 인수형 카이도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수형 카이도우에서 뭐 용 카이도우로 뭐 변형이 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제가 봤을 땐 그게 이제 5월 기점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는데, 자, 인우 잘 버티네요. 그래도 덩치도 있고 공격수구나. 자, 녹색 공격수예요. 그래도 스킬 범위가 조금은 있네. 단일 스킬로 들어가지는 않네요. 뭐 전반적인 요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피가 별로 없네. 스킬 하나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저는 와노쿤이 나오는 캐릭터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거 70명 각 나오려나?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두소 프롱키만 못할 것 같아요. 가두솝이랑 프랑키만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처음에 당시에 프랑키랑 가두솝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저들의 평가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 가두솝 같은 경우는 맵 위에서도 밑으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저 카운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프랑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다. 네, 굉장히 단단해서 방어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두솝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요즘. 리더미 역시 잘해요. 원은 이제 내일 원바로 방송인데 이누를 쓰는 애들이 있을까? 이누가 지금 다이아 30개로 뽑거든요.
그냥 좀 얄팍하게 다이아 쓰게 하려는 수법 같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5월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안 뽑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누야라시 만나봤고, 다음에는 네코마무시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5월에는, 아마 인수형 카이도우나 킹 퀸라인이 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일단 원바로의 게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킹하고 퀸을 조금은 빨리 내서 분위기 한번 전환해주면 다시 한번 핫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누야라시 초록색 공격수 캐릭터고, 조금 등치가 좀 크고, 스킬도 단일 딜 아니고, 일단은 조금 넓게 가져가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가두 소업이랑 프랑키만 못한 것 같다라고 일단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뽑으실 때 참고해 주시고, 뽑기는 다이아 30개로 뽑으실 수 있으니까, 평소에 밍크족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